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일본 최고의 캬바죠. 캬바쿠라의 가장 돈을 많이 번 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제1의 캬바죠가 누구였냐? 오가와 에리라는 사람인데 친근한 이미지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일본 전설의 캬바쿠라 걸, 캬바소 이제 오가와 에리인데 2019년에 은퇴를 발표하면서 현재는 이제 책도 내고 있고 유튜브 활동도 하시고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 캬바소가 한국에서는 이제 술집 여자라는 뜻인데 한국에서는 이미지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일본에서는 저희 아내한테 들은 얘기인데 친구 중에 저희 캬바쿠라에서 일한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 대학교 안에서도. 그 정도로 좀 인식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냥 일본에서는 술 문화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행이나 야한 스킨십이 일절 없어서 대학생들도 많이 한다고 하죠. 평균 수입이 20만엔에서 50만엔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일본 전체에서 매출 1위 찍고 나고야에서는 7년 연속 매출 1위였다고 해요. 월 수익이 6,800만엔이라고 합니다. 하나로 7억이에요, 7억. 이게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올린 월급 명세서입니다. 11일 동안 번 돈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1억 3천만 원, 시간당 200만 원이라고 써놨네요. 이 여성의 인기 비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필살기가 있는데 그 필살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남성분이 샴페인을 주문해가지고 병을 깐 거예요. 깐 거를 이렇게 병나발을 부는 겁니다. 네. 이걸 병나발 불어가지고 이거를 다 마시는, 한 번에 다 마시는. 야바이네. 야바이 야바이. 옆 테이블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죠. 아 근데 옷이 너무 촌스럽지 않아? 야, 어떤 병이든 30초 안에 원샷 하는 게 이 캬바죠의 필살기라고 합니다. 두 번째 비결이 그 내숭 없는 친근한 캐릭터. 이상한 표정 짓고 찍은 사진들이 많은데 처음에는 실적이 전혀 없었대요. 여러 가지 방법을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제 꾸밈없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가장 반응이 좋았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거침없이 다가가는 진솔한 모습으로 인기를 높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 비결이 일주일 내내 근무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매출을 많이 끌어올린 게 아닌가. 마지막 비결이 예를 갖추지 못했거나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은 바로 사과를 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일본의 정점을 찍은 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벌었을 때가 4일 동안 5억엔, 4일 만에 50억을 번 거야, 50억. 근데 이게 여성분이 옆에서 접객한다고 이렇게 돈을 쓰고 싶을까? 자기 캬바쿠라나 호스트클럽을 홍보하기 위한 어그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남성분들이 캬바조한테 돈 쓰는 뭐 영상들이 있는 게 있거든요. 인스타그램인데 지금 이 사람이 이거 주문한 거예요. 한 사람한테 주문한 거. 이거 하나 얼마야? 여기 뒤에가 다 주문한 거야. 네 남자가 루이비통에서 이만큼 사주는 거야. 부자 단골 고객을 잡으면은 그 매출이 그냥 한 명만 잡아도 어마어마하대요. 지금 이런 게 캬바조한테 플렉스하는 그런 게 부자들한테는 유행인가 봐요. 또 이 남성도 이 여성분한테 이만큼 쏜 거예요. 샴페인 타워 보세요. 근데 이게 또 되게 비싼 거라면서요, 이 샴페인도. 아, 돈페리뇽 보통 10만엔? 아, P2가 30만엔? 아르망디 골드가 30만엔? 돈페 P3는 150만엔? 와... 캬바쿠라를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나고야입니다. 나고야. 제가 일본에 살았던 곳이죠. 캬바쿠라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오가와 에리는 도쿄 가부키초가 아닌 나고야에 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곳이 이제 여기거든요. 그 나고야 중심가에 있습니다. 뭐야. 아, 여기가 매출 가장 높은 접객 여성이 일한 곳은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곳인데 우선은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캬바쿠라가. 요런 게 이제 돈페리뇽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제일 비싼 거. 가격표를 한번 볼까? 메인룸 50분. 요게 이제 기본인가 보네. 세트 하나에 50분 8,000엔. 아, 지명하는 거네. 지명이 3,000엔. 네, 네, 비싸네요. 이제 VIP룸 15,000엔 60분. 네, 아무튼 가격이 꽤 셉니다. 이게 아마 부가세 다 따로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차지도 따로 붙고. 아, 여기는 VIP룸이야. 여기가 15만원짜리. 여기가 기본룸이다. 아, 여기가 1세트에 8,000엔짜리 50분. 그리고 이제 지명하면은 아까 3,000엔이었나요? 지명료가? 기본적으로 한 12만원 정도. 50분에 12만원 정도 깨지는 곳이지, 여기가. 아무튼 여기 이제 들어와가지고 누구 지명하시겠습니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원래 알고 있던 여성이 있다면 이제 그녀를 이제 지명하는 거지. 이분이 이제 1등, 2등, 3등. 여기 써있네. 넘버 1, 2, 3. 네, 이렇게 돼있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그 지명한 여성이 이제 옆에 앉아가지고 접객 해주는 거예요. 이제 술 따라주고 같이 이야기해주고. 그게 전부인 곳이에요. 근데 돈이 엄청 깨지는 거지. 근데 이게 자리가 진짜 많다. 그 여성이 자기가 지명했다고 해가지고 자기 옆에 계속 앉아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리고 아까 VIP룸 한번 가볼까? 와, 이게 돈페리룸인가? VIP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VIP룸이야? 준꼬 노래방 같이 생겼네. 여기가 VIP룸이네요. 이제 여기서 적게 받으면서 술 사주고 이러는 데가 자바쿠라. 자,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게임 회사를 오래 다니지 않았습니까? 게임 회사가 어떻게 먹고 사냐? 지금 이것처럼 유료 결제 많이 하는 사람. 근데 그 유료 결제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 안 돼요. 그 고래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돈을 써가지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 밑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작은 물고기들이 많이 서식하도록 만들어놔야 돼, 게임을. 많은 유저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든 다음에 거기서 이제 고래 유저를 만들어야 돼요. 이제 그게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렇죠. 생태계 구축이 되게 중요해요. 게임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결국엔. 이 캬바쿠라나 호스트 클럽도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고래들이 와 가지고 거기서 내가 이만큼 샴페인을 빵빵 시켜 버리면은 거기서 막 주목받고 난리가 나니까 분위기를 타면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까 4일에 50억? 네, 그렇게 해도 가능한 거죠. 아마 4일 동안 50억 찍었을 때가 그때가 이제 아마 그 일본에서 가장 높은 랭킹을 찍었을 그 달이었을 거예요. 예전에 일본 유명 캬바조 다큐멘터리 봤는데 고위직들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아침마다 사회 뉴스랑 신문 전부 챙겨본다고? 그렇구나. 그런 이제 고위직 관료들이 캬바쿠라에 많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랑 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일본 최고 매출을 가지고 갔던 캬바쿠라 살펴봤고. 술 안 시키고 우롱차만 시키고 수다 떨고 보드게임만 하는 애들도 있다고? 테이블 중간에 보드게임 하는 게 있대요. 조그맣게 말 같은 거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고 이러면은 그거 게임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음료수를 지명한 여자한테 시켜주는 거라 그랬나?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던데. 보드게임 할 거면 차라리 친구들이랑 게임 카페 가지. 그게 이제 여성분들이랑 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자기의 판타지가 있는 그 여성과 함께 보드게임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Deep in the shadows I know it's hard Put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So far as the echo Where do we start?